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배우분들의 프로필 사진 보면 푸르고 청량하고 신비하고 뭔가 맑은 듯한 느낌의 메이크업 룩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파데, 노 컨실러, 정말 기초 케어랑 토너 크림만 활용해서 이렇게 청량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플럼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근데도 뽀얗고 피부가 촉촉하고 좀 뽀송뽀송해 보이잖아요. 이런 꿀팁도 많이 넣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요즘에 배우분들 보면 청량하고 맑고 깨끗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푸르딩딩한 느낌의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청량하면서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처음으로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저 한 통 또 비우고 지금 또 새로운 통을 또 깠어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진짜 찰방찰방한 거 보이시죠? 제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 진행하고 나서 CS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게 언니의 완전 찰방찰방한 토너를 보고 구매했는데 에센스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택배가 가면서 막 흔들면 에센스 양을 일시적으로 흡수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에센스가 다시 안으로 착 하고 가라앉거든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에센스 양이 살짝 없어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저처럼 이렇게 찰방찰방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혹시 이게 양이 줄었나? 라는 생각에 집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택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렇게 에센스가 흡수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목걸이 예쁘죠? 이 목걸이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구독자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우와!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집에 있는 다이아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의미있지 않나요? 뭔가 사는 것보다 집에 이렇게 다이아가 있었는데 그걸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차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랑 반지랑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매일 하고 다녀요. 토너로 가볍게 쓸어줬어요.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꼭 하고 싶었던 게 기부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과분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 나 20만 명이 넘었는데 기부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제가 20만 명이라서 200만 원을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습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유니세프 후원도 해주셨고 지금은 제가 따로 유니세프에 매달 기부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따로 유니세프에 매달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20만 명일 때 뭘 하면 가장 뜻깊을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구독자 이벤트?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할까? 하다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기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는 뭔가 봉사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 2X인데요. 제가 옛날부터 영상에서 몇 번씩 보여드렸던 그 앰플. 맞아요. 이번에 어퓨에서 2X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에 갔을 때도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하고 있고 이전에 1세대도 진짜 잘 썼거든요. 1세대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X 2세대로 바뀌고 나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얘 진짜 내가 잊고 있었던 꿀템이었다고 소개를 했는데 10배 더 강화된 진정 황제의 귀한 짜라란 이라고 써있어요. 너무 이쁘죠? 색깔부터가 정말 맑고 투명하고 청량하면서도 딱 봐도 순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손등 위에 문질렀을 때 가볍게 흡수가 되면서 피부 속에 흡수되는 시간도 진짜 빠르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정말 잘 썼는데 1세대도 정말 만족도 높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2세대 2X로 더 업!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기존에 1세대도 제가 진짜 잘 사용하면서 성분이 마음에 들고 딱 진정, 순하고 민감한 사람들한테 추천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2세대는 1세대보다 성분이 10배가 더 강화가 됐다고 해요. 10배나. 저는 2X라 그래서 2배인가? 했는데 10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초 제품 볼때 성분을 꼭 체크하는 거 아시죠? 병풀 추출물 99.9%랑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고 진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다른 진정 제품을 사용했을 때도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다른 성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는 정말 리얼 병풀 추출물 99.9% 마데카소사이드만 들어가 있어서 딱 진정으로만 이루어진 앰플이에요. 피부에 두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흡수시켜줄 텐데 피부 속싹 스며드는 느낌도 깔끔하고 발림성도 정말 정말 부드럽거든요. 뾰루지 자국도 살짝 지금 있는데 전혀 예민하지도 않고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싹 흡수가 되고 끈적임은 안 느껴져요. 정말 순하게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단점을 꼽자면 이 앰플이 마데카소사이드랑 병풀 추출물로만 되어 있잖아요. 단독으로 쓰면 살짝 건조할 수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속건조가 심하거나 건성이신 분들은 위에 보습크림 같이 사용해주는 걸 추천해요. 지성인 분들은 단독으로 써도 괜찮거든요. 다음에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크림 2X입니다. 저는 위에 보습크림으로 마데카소사이드 크림을 써줄 건데 근데 얘는 광고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내돈 내산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강남역 어퓨 매장을 갔는데 앰플이랑 크림이랑 세트로 있더라고요. 처음에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고 차르르르 하면서 손을 감싸는 기분? 이 마무리감이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실키 쫀쫀 수분이 느껴지는 마무리가 딱 그냥 아랑 취향이었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분감이라서 테스트하고 바로 구매했어요. 원래는 앰플만 소개를 할까 하다가 얘를 같이 썼는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크림 2X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산뜻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보습크림 짱이야. 그리고 선크림은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업 선? 플러스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기초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물랑이 분들이 언니 선크림 뭐 쓰냐고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정말 몇 년째 꾸준히 닥터지를 진짜 잘 썼어요. 그전에는 셀퓨전시도 써보고 달바도 잘 사용을 했거든요. 다잘 쓰는 제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손이 가는 애를 하나 꼽자면 닥터지? 말 그대로 뽀송하게 올라가고 살짝 톤업 효과가 있어서 생얼처럼 연출하기 괜찮아요. 페리페라 밀크 블러 톤업 크림 퓨어입니다. 페리페라 추천템, 비추천템 영상에서도 요거 정말 추천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 뒤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제 친구들도 진짜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극찬을 할 정도예요. 진짜 다른 거 보이세요? 약간 윤광도 느껴지면서 촉촉하고 발림성도 좋은데, 비교해보면, 오! 오른쪽이 조금 더 밝게 빛나는 느낌. 여러분, 왜안 사요? 너무 좋은데? 두껍게 바르면 뭉치고 떡치고 끼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토너 크림 바를 때는 정말 얇게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 바른 줄 알더라고요. 그 파데 바른 줄 알고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는데 저 정말 토너 크림만 발랐거든요. 다른 거 보이시죠? 왼쪽이 조금 더 밝게 빛나요. 이렇게. 그래서 기초 단계를 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토너 크림까지 발라줬습니다. 제가 이 쉬에무라 하드 포뮬러는 10년 전쯤부터 제가 처음 메이크업을 배웠을 때부터 진짜 유명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입소문도 많이 나고 일하러 다닐 때도 실장님들이 쉬에무라 하드 포뮬러가 최고다라고 맨날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특히나 얘는
유분감에 좀 강한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쉬에무라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빨리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속상하긴 해요. 좀잘 쓰던 제품이라 뭔가 정들기도 하고 추억도 많은데. 그리고 얘는 에보니 펜슬인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열이면 열다 갖고 있다고 하는 꿀템이거든요. 모발 색깔에 맞춰서 눈썹을 짙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는데, 얘는 가격이 3개에 4,500원. 진짜 진짜 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값이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제품을 꼽으라면 요건데, 브랜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 자체가 유명한 애다 보니까 쓰다 보면 이런 게 진짜 꿀템이야. 이렇게 가격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요. 머스트해브 스팟레이저 컨실러 펜슬의 3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잘못 자서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왔거든요. 이 다크서클 부분에 살짝 컨실러로 밝혀줄게요. 요즘에 현장 일도 진짜 많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하고 있고, 좀 잠을 정말 정말 잘못 자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가 봐도 좀 심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밝혀주고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리 아이 팔레트의 생기 블러리입니다. 오늘 초간단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살짝은 푸른빛의 청량한 느낌을 낼 거라서 메이크업도 조금은 쿨 느낌이 나게끔 해볼 거예요. 살짝 플럼기가 들어간 로즈 색상으로 가볍게 올려줄게요. 요즘에는 눈화장이 진한 것보다는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도 아이라인보다는 음영 위주로 많이 넣더라고요. 그리고 눈 뒤쪽도 살짝 같이 플럼기 넣어줄게요. 요즘에는 웜쿨 상관없이 뉴트럴한 컬러를 많이 뽑아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얇게 깔라줄게요. 안쪽에 한번더 퍼플 컬러 넣어줄게요. 살짝은 플럼 로즈 색상이라서 음영감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쿨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웨이크메이크는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루날림은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가루날림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브러쉬 선택을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려면 눈 앞머리 언더 라인부터 눈 언더 전체를 같은 컬러로 살짝 플럼 컬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언더에 음영감이 들어가면서 살짝은 오묘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애교살을 밝게 올리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애교살이 밝은 게잘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애교살을 너무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음영을 주는 게더 효과적이거든요. 조금은 베이지에 음영감이 살짝 들어간 컬러를 먼저 사용해주세요. 눈 아래가 꺼져 있거나 웃어도 애교살이 잘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음영을 넣어서 눈매 애교살을 인위적으로 음영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사용했었던 컬러보다 조금은 톤 다운이 된 컬러를 한번더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웃었을 때 생기는 약간 올라오는 애교살 아래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음영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애교살은 너무 도톰하지 않지만 살짝 분위기는 연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애교살이 조금 덜 올라오거나 이렇게 좀 신비로운 느낌?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는 이 방법 추천. 샤샤샤 이렇게 웃었을 때 샤샤샤 샤샤샤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꼼꼼하게 저는 속상이고 눈매 살이 많아서 아이라인 짙은 게잘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는 식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남은 부분은 조금 더 플럼 컬러들 사용해서 음영만 더 주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의 완전 꿀템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퍼펙트 래쉬입니다. 얇게 한두 번만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에뛰드의 꿀템이 정말 많은데 얘는 진짜 백화점 브랜드 어떤 걸 써도 얘를 못 따라와. 아 진짜 얘가 진짜 진짜 좋아요. 마스카라도 에뛰드의 래쉬 펑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다음에 요거 쉐이딩 사용해줄게요. 토너 크림을 쓴다고 해도 유분기가 살짝 올라와서 요렇게 유분기 제거 먼저 해줄게요. 에뛰드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입니다. 포렌코즈의 호즈 사용해줬어요. 호즈.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정말 기초 케어랑 토너 크림만 활용을 했는데도 피부가 좀 뽀송뽀송하고 뽀얗고 촉촉하고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파데프리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이랑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